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유럽 언어 문학부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유럽 언어 문학부. 우리 같이 살펴볼까요? 한문관 1층에 위치한 우리 학회실은 불문학회실과 동문학회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강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 사물함이 있어 시험 기간이나 공강 시간에 짐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학회실에 있는 사물함에 짐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어문 전공은 세계 주요 언어 중 하나인 프랑스어를 학습하고 프랑스의 기반을 둔 문학 작품과 문화 전반에 대해 공부하며 프랑스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전공 지식을 배웁니다. 독일 언어 문화 전공은 독일어 회화와 독해, 도어학과 동문학 연구의 기초가 되는 과목 등을 이수함으로써 독일을 포함한 유럽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럽 언어 문학부 학회장 18학번 하승준입니다. 저희 과는 입학 후 독일어와 프랑스 문화 두 개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링크 사업단과 교환학생을 통해 취업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MT, 축제, 체육대회, 농활, 학술제 등이 있습니다. 그중 학술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술제란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성과를 보여주는 학술 발표의 날입니다. 졸업하면 어느 쪽으로 취업을 하는 편인가요? 우리 과는 어문과이기 때문에 취업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관광계열뿐만 아니라 금융, 해외 기업까지도 취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랑 독일어 문법 말고도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은데 따로 프로그램이나 강의가 따로 있나요? 우리 학부는 외국인 교수님과 함께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하여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버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활동에서 프랑스와 독일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프랑스랑 독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동아리나 활동이 있나요? 우리 학부는 각 전공마다 동아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극, 샹송, 홍보 동아리 등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학술제를 하고 또 인문학 대전에 나가 수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